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어느 음식점에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차려놓은 간식을 보았다. 딸기를 집어먹었다. 그렇게 혼났다. 먹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그렇게 나는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음식점에 가보았다.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장은 된다고 해서 메뉴를 포장해 가기로 했다.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와 통새우 튀김 샌드위치, 그리고 여자친구가 먹을 차돌박이 샌드위치도 포장했다. 그렇게 음료를 포장하려는데 뭔가 가격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싼 것 같지?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오렌지와 옐로우 그린 두 개를 주문했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샌드위치도 주고 내 것도 이쁘게 세팅했다. 근데 여자친구가 나중에 먹는다고 한다. 한입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음료는 오렌지를 먹기로 했다. 콜레스테롤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샌드위치부터 한 입 크게 맛을 보았다. 안에서 촉촉하게 씹히는 새우튀김, 든든한 새우버거를 먹는 느낌이다. 야채도 많아서 그런지 아삭하니 너무 좋았다. 참고로 여기는 샌드위치를 두 등분 해주는데 여자친구가 새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나눠서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이제 샐러드를 맛볼 차례다. 우선 연어부터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았다. 부드럽게 씹히는 연어살, 그냥 연어다. 올리브도 먹어보고 아보카도도 맛봤다. 아보카도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토마토도 맛보고 상추도 맛봤다. 그냥 딱 샐러드다. 이번에는 레몬즙을 연어에 촉촉하게 뿌려보았다. 그렇게 쪼그라든 레몬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렇게 한번 맛을 봤는데 시다! 이마전시! 이마전시! 그리고 음료수도 한번 맛을 봤는데 섞어서 먹으라고 한다. 다돌려라. 그렇게 먹어본 음료수의 맛은 굉장히 진한 과일 주스다. 그렇게 연어도 한번 맛을 봤는데 레몬 맛이 나는 연어다. 이번엔 아보카도와 연어도 함께 맛을 봤는데 사실 아보카도 자체가 조금 느끼한 맛이 나서 많이 느끼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느끼하지 않고 좋았다. 하지만 올리브가 땡긴다. 이번엔 양파와 연어를 소스에 찍어 맛을 보았다. 달달한 요거트 소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신박하다. 그렇게 소스를 들이부었다. 그렇게 소스를 깔끔하게 넣어서 비볐다. 그렇게 다 비벼졌다. 그렇게 소스에 버무려진 샐러드를 한번 맛을 봤는데 사실 신맛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 후회했다. 그렇게 먹을 거 대충 다 먹은 것 같으니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음료까지 깔끔하게 그릇 빼고 다 먹었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다. 풀로 뒤덮인 나의 입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건강에 좋은 집에 다녀왔는데 역시 건강에 좋은 건 내 입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샐러드는 조금 아쉬웠지만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었다.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다. 일기 끝!